컴온. 왔다. 어, 음료는 뭐야? 어, 와이프는 잡는 거야, 뭐야? 아, 나 누나 잡고 있는데요? 어머, 미안해, 어머. 나 좀 여기 앞에 비닐만 조심해줘. 시청자들의 귀는 소중하니까. 비닐도 여기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마이크 바로 앞이라고. 내가 방송에서 들으니까 너무 크더라고. 아, 그래? 어. 맞지, 알았어? 얘 몇 개를 시킨 거야? 샐러드가 왔어요. 샐러드 세 개. And then 필라. 네, 맞아요. 먹을 준비하시고 계신 거예요? 정재윤 30분 통화 도착 예정 뭐야? 또 뭐 시키겠나 먹을 거? 맛있겠다. 이렇게. 뭐야? 음료 한 잔밖에 안 시킨다. 자기가밖에 안 시킨다. 서비스로 나왔겠지. 요런 말도 하니까 딱 본 거 알죠? 어? 내가 나가니까 딱 본 거 알죠? 언니 이렇게 뭘 만약에 많이 시켰어요? 아니 많이 시키면 알고 있었잖아. 몰랐어. 정말? 아까 샐러드랑 뭐 다 시키라며. 그래. 연어 샐러드 아니에요? 연어 샐러드는 없어요. 연어 샐러드가 맛있는데 노르웨이산으로. 정연이 입이 너무 귀여워. 다 동글동글하잖아. 좀 더 당겨봐. 이거 뭐야? 그게 크리프인가 까르프인가 그거? 까르프. 필라프. 까르프라고 옛날에 슈퍼마켓에 있었잖아. 그건 김치볶음밥이다. 어, 맞네. 애들 같이 먹으면 좋겠다, 애들도. 마음에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네. 응? 마음을 정리하지 마요. 진짜. 승려는 지코나 꺼내냐. 우리 공주도 먹여야 되고, 소연이도 먹여야 되고, 어머나. 초롱이, 하연이 다 먹여야 되는데. 여러분, 케이크를 먹어볼게요. 지금 먹는 거 포기하고 있는데, 내가 자리 바꿔주면 되죠. 어, 그럼 되겠다. 굳이 애들 일하고 있는데 왜 불러? 마음도 없는 소리를 줄 때, 그죠? 착한 척 오졌다, 와. 그러니까. 언니 좋아하는 거. 어머, 크림 스파게티 시켰나봐. 이것도 크림인데? 참, 말 많아.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얼른 먹어. 스파게티는 하나잖아.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지. 그거 까르보니아 나니까. 까르보나라. 나 진짜. 까르보나라. 너 해봐. 까르보나라. 5분인데 얘가 몰라. 뭐라고? 5분인데 얘가 몰라. 어, 오케이. 어,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김치 볶음밥 맛있어. 맛있어요? 아니, 뭐, 뜨거울 텐데요. 근데 스테이크는 뭐 찍어 먹어요? 여기 모서도 있는데. 어머, 미안합니다. 혼자 챙긴 거야? 여기 하나. 나 이거 안 먹어. 나도 안 먹어. 이 크림은 뭘까? 치즈인가? 이건 뭐야? 이거 하나만 왔던데? 세트에 들어가 있나 보다. 어, 거봐. 응? 형이가 자기 것만 시켰다면서. 무슨 맛이에요? 맛없어요. 뭔데 그 맛? 아니 괜찮아요. 맛없어. 제가 먹을게요. 맛없는 아니 괜찮아요. 거. 언니는 어떻게 맛없는 거 먹여요? 아 괜찮아요. 아 죽네 죽겠어요. 한 모금만 주세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래요. 왜 거짓말을 해.
망이는 진짜 안 먹는데 스테이크라서 먹는 거예요. 어, 아 진짜로. 오늘 뭐해 그거 줘봐. 왜 맛있어? 어 맛있어. 맛있어. 아니 아니. 그 립스틱 묻었는데 거기. 그죠? 어 이거 그 자몽. 어 자몽. 맛있다. 언니 이게 먹다 보니까 실비김치의 중요성을 알겠네요. 어 외국 사람도 어떻게 근데 이런 것만 먹을까 그렇지? 나는 좋아하잖아 이거. 얘 많이 안 먹으니까 그렇지. 너 이거 세 끼를 먹을 수 있어? 매일 아, 그러니까 매일 한 끼 먹는데도 매일 이것만 먹는 거야. 난 이틀에 그렇게 먹었잖아. 김치찌개 이런 거 못 먹어. 아니야, 나 한식도 좋아해. 먹을 수 있네. 나 파스타 매일 먹을 수 있어. 나 파스타 매일 먹을 수 있어. 난 차라리 비빔국수 낫지, 그치 우리는. 제 비빔국수 잘하나? 못해 나 비빔국수. 어머 언니 잘하더만. 비빔, 잘 비빔국수 잘하더만. 니 뭐 잘하는데 비빔국수? 추자 언니가 음식 잘해. 비빔국수를 진짜 잘해요. 나 그것도 맛있어서 소고기 묵고. 대충 대충 확 확 하는데 잘하더만. 진짜 빨리 빨리. 오늘 언제든 집에 불러주세요. 그래 알겠어요. 시간이 날려나 모르겠지만 바쁘니까. 그 말 안 했으면 초대 실비김치 있어 근데 밖에. 달라면 줘요 언니한테. 아니에요 오늘 이거에 만족해야죠. 그게 귀찮아서 안 먹는 거야? 아니야 자리가 없어. 랑이는 유학 갔다잖아요. 아 그게 뭐라고 뭐 잠깐 갔다 온 거. 진짜 손맛이 있어요. 형의 그냥. 음식은 아직 못 먹어봤고 한 번도 안 해줘봤지. 아니 딱 하는 게 보니까 엄마 손맛이 도나. 형의 누나 꿈필이세요? 뭐 밥 먹 안 먹는 게 그런 거. 아 어디? 그런 것도 왜 읽어? 됐잖아요. 아, 좀 냄새 나는 것 같다. 어떤 게? 고기가 아닐까 얘한테 물어본데. 아까 죽인 돼지 먹는 건데 왜? 이거 돼지고기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이거 돼지야. 목살이 돼지 아니야? 언니가 알고 멋있다라는 거 아니야? 목살 스테이크 먹자는 게? 소고기 소에는 목살이 없나? 목살 스테이크 있잖아요. 근데 식감이 약간 돼지 같은데? 돼지인데? 소도 목살 있잖아요. 이 집 스테이크 집인데 설마 소고기 돼지가 목이 없지. 뭐래 목살 있잖아. 봐봐 소고기 목살이 어디냐. 없잖아. 소고기 목살이 없대. 그래 목살은 돼지야. 맛이 돼지 맛인데 뭐 돼지 식감이 돼지야. 그래? 와 스테이크 하면 다 소고기인 줄 알았나봐. 어머 저기 나보다 더 촌시적. 어떡해. 아니야? 너무 맛있다 이 밥. 시청자들이 얼마나 답답해할까 그렇지? 나 이거 너무 맛있어 이 밥. 줘봐봐. 다행이다. 너무 맛있어. 아니 실비김치로 김치볶음 먹으면 얼마나 매울까? 이게 너무 맛있어 이거 지금. 먹어봤어 나는. 한 숟가락 먹어볼게. 안 돼. 외국 스타일 몰라 자기 것만 먹는 그래. 거. 그래. 맛있어. 여러분 눈 좀 봐요. 이건 어때? 어머. 야 그거보다 이게 먹으면 맛있어. 먹어봐. 이것도 먹어보자. 야 맛없다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어. 먹어봤어. 깜짝 놀래. 그 정도 양으로 되지도 않아. 이건 맛있어갖고. 맛있지? 주스 주스가 제일 맛있네. 립스틱 묻은 데만 보다 안 먹어요. 네가 립스틱 묻어놨으니까. 아니 너도 이렇게 느끼한 거 안 좋아해? 난 저게 제일 맛있는데. 언니가 먹은 게. 그러면 반 나눠줄까? 그럼 이거 다 어떻게 해? 제일 맛있지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내가 따로 하나 시킨 거잖아요. 실비김치 같아. 내가 해줄까? 1인 내가
삐삐야. 뭐 이렇게 많이 줘. 어머 그렇게 덜 것 같으면 나한테 언니가 그거 덜고 조금만 덜고 내가 이거 그 그릇을 주겠다. 아 어찌됐건 덜었으면 좋지. 오빠 할만한 말 같다. 나의 도라이 같아. 형이님 목걸 팝콘 같아. 어제 그 언니 보는 것 같아. 됐어. 맛있어. 이건 내가 봤을 때 아까 드레싱 아닐까? 아 그러네. 어머 미쳤네. 막 드레싱을 고기에 찍어 먹고 있었으니. 아니 요 크림이. 아 드레싱 아닐까? 맞아요. 맞지? 그래. 드레싱이네요 요거. 이게 드레싱 아닐까? 아니야. 요거 드레싱이에요. 먹어요. 어머 죄송합니다. 저도 지랄 안 돼서 지랄 죄송합니다. 재윤정님. 저거 술 먹었나 봐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도 별로지. 언니가 진짜 까다로워요. 형이가 지내 보면 되게 까다로워요. 입맛이. 형이 국밥 잘 드실 것 같다. 네 어제 국밥 맛있게 먹었어요. 어제 끝나고 먹었어? 응 끝나고 이제 국밥 먹었어. 형제 국밥. 형제 국밥 어디지? 바로 옆에. 라이가 배고프다고. 골목길 안에 있는 거. 그 집 맛있죠. 그 집 제일 맛집이야. 3대 국밥이라며. 다른 데. 거기 형제. 유명하잖아요. 딴 데가 밀땡이 유명하잖아. 거기도 거기 요즘 왔어요. 아니 어제. 애들 다 배고프다고 그래서 피자 남은 거 있잖아. 다 먹었거든 그거. 양 많았잖아 되게. 어제 밥을 못 먹었어 제가. 다 주워 먹고 맛있다고 다 주워 먹은 거야. 아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어머 내가 봤을 때만 해도 몇 개 남았었는데. 이거 식어도 맛있다. 맛있던데? 국밥 맛있어. 그냥 오늘 국밥 먹자. 술도 먹었나 봐. 안 먹었어. 국밥 수육하고 순대하고 다들 배고파. 근데 어디 나가서 술 취할 텐데 누가 보세요? 가게에서 마셨나 보지 뭐. 가게에서 술 마시면 안 되려고 하셨는데. 아, 안 먹었는데? 뭐냐 안 마셨어. 아니 어제 술 취한 애들 없었는데 어제? 있었어요. 그냥 수육에 순대 국밥 먹고 삐삐. 국밥집 이름이 형제. 브라더. 맛있어 보지. 시장 안에 있는 거 맞지? 되게 깨. 요 바로 앞에 있던데. 수육이 냄새가 1도 안 나요. 냄새 안 나고 순대도 맛있고. 시장 입구에 있는 거야. 맞아. 그 집이 제일 맛있다니까. 그리고 순대도 옛날 순대 있죠. 형의 누나 홍어 어때요? 홍어 잘 못 먹어요. 홍어 먹어봤어? 딱 한번 서울했을 때 형님이. 그것도 단계가 있구나. 먹으라 먹었는데 김치 때문에 먹었어. 김치가 너무 맛있어. 근데 먹었어? 어. 근데 힘들었어? 아니 힘들진 않았어. 어. 아 그게 단계가 있대. 근데 그 집이 엄청 잘하는 집이래 홍어를. 강남에.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좋아하더라고. 홍어탕도 있어요? 탕도 있어. 맛있어? 나 못 먹어봤어. 홍어는 삭힌 건데 그걸로 국끓 그걸 그래. 그래갖고 막 저하다 세. 지마 그 홍어집 지나가면은 왜 냄새 많이 나잖아. 아 근데 그 집 김치 역대더라 나 진짜. 고급 음식이야? 홍어? 고급 음식 같아. 비싸지 않아? 비싸. 그걸 삭히는 시간이 와, 있잖아. 나 그 강남의 김치 진짜 역대 최고 맛있더라. 묵은지인데. 빛깔하면 와. 새우. 그 빛깔은 고춧가루를 잘 써야 되는데. 그니까 고춧가루가 말같지도 않은 것이 응? 홍어 라면도 있대. 거짓말. 홍어 누구 끓인 거겠지 뭐. 그래갖고. 응? 그래가지고. 뭐 내가 뭔 얘기했는데? 홍어가 세다고. 아니 그러지 말고 두 숟갈 먹고 이제 그걸 주세요 차라리 그러면. 아니 그 이거 줘봐요.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홍어 라면이 나온 게 아니라. 끓인 거죠? 그래 끓인 거겠지. 홍어를 넣어가지고. 진짜 럭셔리하다. 그러네. 거를. 맞네. 그러네. 럭셔리하네. 부산은 랍스터. 아유 전복, 그거 뭐. 전복 이런 그런 라면이 있는데.
역삼동에 있는 홍어집 얘기하나?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 손님이 그때 사오셔갖고 제가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게. 김하영님 감사합니다. 대구 보러 갈래? 나 뭐 가고 싶어. 어디 뭐? 대구? 대구 먹으러 가다고? 어디? 대구산 잘하는 데 있나? 시발년 레프트 스파이크를 시발년 나로 가끔하지. 뭐래? 대구 보러 가자고. 아는 사람이야? 아 대구 보러 가자고. 아 대구. 김현경. 그래. 너무 팬이잖아. 인천은 계양체육관인가 거기에서 하잖아. 난 좋아. 그래. 그런 거 보는 거. 보러 갈래? 응. VIP 석으로 해서 그냥 그냥 가면 되잖아. 아, 할 수 있대? 인천이야? 응. 언니 차로 가자. 어, 나 요번에 그래, 차로 가자. 아니 왜냐면 내가 비행기 타고 타봤잖아. 마스크가 너무 불편해. 땀 차고. 알았어. 이번엔. 근데 너 뒤에서 자면 되잖아. 알았어. 편하게 자. 왜 안 먹지, 남이는? 먹고 있어. 제가 운전할까요, 언니? 회장님? 아니 아니 미쳤나 봐요. 이것도 맛있다. 나 지금 새우 먹고 있어. 아 그럼 언제가 언제가 열심히 먹고 대화해요. 10월 30일부터 관중 입장되는 경기라니까. 10월 30일 이번 주잖아. 내일인데? 그러니까 안 되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그 영덕 갔다 와서 한번 갈까. 영덕 맛있을 것 같아. 김연경 나온 날 갈까 봐. 진짜 김연경 나와? 김연경, 이재영, 이다영. 김세영, 그 다음에 센터가 김세영. 진짜 배구 팬이에요. 이주아 나올 테고 그 리베로 누가 나올지 모르겠다. 요즘 리베로가 조금 그거던데 리베로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난 룰도 잘 몰라. 나도 잘 몰라.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직접 가서 보면 너무 재밌다고. 아니 부산인데 야구장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하다. 그치? 야구장도 재밌대. 응. 한번 가봤다 한 번. 너는 어디 편이 팬인데? 롯데? 글쎄 그런 건 없는데 아직 나는. 각 지역마다 있잖아요. 네 고향이 어딘데? 나 부산. 그럼 롯데래요. 서울은 뭐야? 삼성 라이온스인가? 아닌가? 어머 5천만에 매진됐대. LG 트윈스인가? 5초만에 매진됐대 언니. 표가 없대. 구할 수 있어요. 없어도. 오 와우. 진짜 구함 회장님이다 진짜. 진짜 구함 회장님이야. 안표 사면 안 돼. 안표 말고. 아니 안표라도 구함 진짜 회장님이야. 5초만에 다 나간 거를. 안표 말고 진짜. 삼성 대구라는데? 어? 서울은 두산이에요. 두산. 야 형아 이거 먹어봐 맛있어. 네. 어머 우리 커피 얘기 안 했는데 이 밑으로 내가 밑으로 삼촌 네. 너 커피 마셔라. 아 예 알겠습니다. 랑이는 라떼 까마지 못 까마. 감사합니다. 어머 요거도 가져가도 돼. 아 야구 배구 안표가 다 있대. 근데 너무 비싸게 팔까봐. 안표 말고 빨 거기 갈 때 있죠. 티켓이 팔렸는데 어떻게 누가 내놓은 거? 아니야 그 빨 데 없는데 뭐가 루트가 있어? 미소가 맑아요. 랑스타. 어 감사합니다. 그래 그렇게 밑에서 까면 얼마나 좋아. 소리도 안 나고. Right? 어머 커플도 이렇게 누가 보내주셨어요. 감사하게. 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로 그 뭐지? 야구장 가면 너무 재밌다 그러더라고. 야구장도 맥주도 마실 수 있잖아. 치킨 시장님. 먹으면서. 그거 주시고 요거 받으세요. 고마워요. 뭐 필요한 거 있나봐요. 아저씨? 너무 맛있겠다 그치? 그래. 아 이거 저기 갖다주면 애들 먹을걸? 샐러드에 갖다주자 애들. 그래. 고기도 먹을 것 같은데? 이건 새 거야 이거. 맞아 그래. 먹지도 않았어 이거는. 내 거만 손댔지. 냄새는 살짝 나긴 한다. 뭐라고? 약간 정말 돼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기가. 나 돼지 같다고? 나 돼지예요. 냄새.
내가 옷도 너무 돼지라 그래. 블러쉬. 삼겹살 구워 먹는 야구장도 있대. 근데 그런 데는 약간 너무 쓰레기 엄청 많이 나오겠다.